자, 논스톱 가겠습니다. 이제 처짐 각입니다. 자, 먼저 기본 구조물에서 인연에서 A의 처짐 각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. 자, 먼저 나오죠? 이거 A, AB 이런 3분의 2 곱하기 8EI의 W L 제곱 곱하기 L 12EI의 W L 3성 A, AB 2는 2분의 1 곱하기 2i분의 ma 곱하기 l은 2ei의 mal입니다. 자, 인열력은 ma죠. 기본 구조물은 단순분입니다. 적합조건 나오죠? 세타 A는 세타 A1. 왜? 여기는 처짐이 안 생기더라. A2는 0이다. 따라서 탄성 하집분을 적용합니다. 시그마 MB는 0 플러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. R B점은 여기죠. 이해하시겠죠? AY1 다시 곱하기 L 마이너스 A AB1 곱하기 2분의 L은 0. 따라서 R A y1-는 2분의 a, a, b, 1입니다. 이걸 삼용하는 거죠. 얼마? 24 ei의 wl 3승입니다. 따라서 a1 S A 다시 R A Y 1 다시 같은 거죠. 24 E I 의 W L 3성 맞죠?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시그마 M B 는 여기 시그마 M B 는 0 플러스 R A Y E 다시 L 더하기 A A B E 3분의 2 L은 0. 따라서 R A Y E 다시는 마이너스 3분의 2 A A B E는 마이너스 3 E I의 M A L 제곱은 S A R A Y E 다시 3 E I 브레 마이너스 M A L 제곱 반식의 방향입니다. 맞죠? 이제 인열력을 계산합니다. 자, A 지점은 고정입니다. 따라서 처짐 각은 0이죠. 따라서 A1, A2,
또는 0. 24 EI WL 삼성 마이너스 3 EI MAL 제곱은 0. 따라서 MA는 8분의 WL 입니다. 이해 갔죠? 이제 반력입니다. 쉽죠? 시그마 이거 MA가 얼마나 됐죠? 8분의 WL 시그마 MB는 0 시계방향 플러스 8분의 WL 제곱 아 WL 제곱 아, 이다. Double L이다, Double L. Double L plus R Y Y L minus Double L 맞죠? 곱하기 2분의 L은 0. 따라서 R A Y는 8분의 5 W L. 시그마 F Y는 0 위로 플러스 8분의 5 WL 마이너스 WL 플러스 RBY는 0 RBY는 8분의 3 WL 맞나요? 자 크게 어려울 거 없죠? 이해하시겠습니까? 지금 이걸 통해서 8분의 WL이 나왔습니다. RAY 아 잠시만요. MA니까 WL 삼성 WL 제곱 맞네. 제곱이네. 더블 제곱은 이런 식으로. 자, 이것으로써 RAY, RBA까지 다 구해졌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. 지금 처진 각에 대한 적합 조건을 했습니다. The best. or nothing. 감사합니다.